노동자 안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15년 동안 특수교육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안명자입니다. 2017년 1월 우리는 최저임금이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우리 임금 인상률이 저조하여 결국 오늘날 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은 6,470원, 2016년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시급은 6,360원, 2017년으로 해가 바뀌었지만 2016년 회계가 계속 지속되는 학교는 1, 2월 두 달간 장기근속 가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근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놓이게 되자 교육청들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상경 총파업에 1만이 참가하는 투쟁의 중심이 선 결과 우리는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 최저임금을 쟁취하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2018년 또 한 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국회는 말짱 도로묵을 새벽에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최저임금 계약 후 정부는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변명하였지만 우리가 해당 당사자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김영주 고용노동부 전 장관조차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제 임금을 기준으로 내년 1.9% 인상된다고 치면 기본급은 168만 9,22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입니다. 차액은 55,93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 확대 범위가 적용되면서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두 가지를 합쳐 19만 원 중 최저임금 7%를 초과하는 67,840원을 기본급 168만 9,220원에 더하면 157만 7,0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1,910원을 더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계약으로 인해 저희는 연 67만 1,160원을 손해보는 결과입니다. 김영주 전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저희와 면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로 공문 한 장 보낸 게 다였습니다. 저희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하는 집단 교섭 안에서 교육청들이 최저임금 산입법 확대로 기본급에 교통비 산입을 한다는 요구안을 들고 나오는 상황까지 맞이했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약 피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정부는 마련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말한 공정임금제, 정규직의 80%, 그리고 저희는 교육 공무직제로 당당하게 교육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